이게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저희 아이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과 같은 해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래서 그때 가장 같이 수학여행을 가네 안 하네 뭐 그런 시기였는데 그 아이가 벌써 이렇게 20대 후반이 됐으니까 10년 가까이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뭐 시간이 갔지만은 사실은 시간이 갔다고 볼수 없고 여전히 우리들은 그 10년 전 그날 그 시간에 우리들의 삶이 붙들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리적 시간은 갔는지 모르겠는데 정서적인 측면이나 또 상처 면에서는 여전히 그 시간에 대한민국이 다 붙들려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그 세월호 사건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장신대 안교성 교수님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쓰신 글을 예전에 읽었는데 한국 사회는 세월호 전과 후로 나뉜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럴 만큼 한국 사회에 아마 이 세월호 사건이 세월호 참사가 끼친 그 충격과 영향은 아마 지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영향은,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국민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앞에서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 보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단전하게 구조됐다라는 방송을 들었을 때, 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거짓 보도였고, 또 조난자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고, 그다음에 그배 주변으로 수많은 자발적으로 구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정부의 명령이나 허가가 없어서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사람들 입에서 나왔던 가장 그 많은 통탄이 이게 나라냐라는 것이었죠. 결국은 그런 국가적 차원의 국민들이 비극에 처했을 때 그거를 구조하고 수습하는 일들이 일차적으로 국가에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나 무역이나 군사력이나 뭐 문화적 측면에서 정상급에 있는 나라라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우리 눈앞에서 배 하나 가라앉는 것을 그것도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보내야만 했다라는 걸 보면서 국가라는 게 뭐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그런 나라구나.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또 그런 면에서 정부, 근데 그 정부를 끌고 나가는 대통령과 국가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사람들이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무감각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아무리 우리나라가 돈이 많고 구조 장비가 뭐 많이 쌓여 있고 구조할 사람이 있어도 이것들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고장난 고급 시계처럼 될수 있겠구나. 이 나라가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우리가 자각하게 됐고 그런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국가인가, 얼마나 속빈 강정인가, 회칠한 무덤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0년, 그리고 나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다시 이런 참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장들과 관료들이 얼마나 우수한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로 재구성됐는가라고 보면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똑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가와 정치,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에 대하여 아주 새롭게 반성하고 또 깨닫게 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또 고민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 저는 그게 세월호가 우리에게 준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싶고요. 교회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얘기가 교회 버전으로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월호가 터졌을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한국 교회가 보여줬던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일 먼저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 대형교회 목사들의 막말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물로 썼다라는 등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희생자 유족이라든가 아니면 그 같이 공감했던 국민들이 공적인 광장에 나와서 책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같은 것들을 요구했을 때 그리고 오랜 시간에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단식이 진행됐을 때 한국교회가 왜 저렇게 밖에 나와서 광적으로 떠들어대느냐 조용히 추모를 하려면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하지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또 좀 지나고 나서는 이런 세월호 때문에 국가경제가 마비가 되고 있으니 그만 걷어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불난집에다 부채질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장례가 치러가지고 통곡하고 옆에 와가지고 문상은 제대로 할 생각 위로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다 소금을 뿌리고 가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공개적으로 떠들었던 것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월호와 교회의 관계였던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실상을 깨달으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아주 충격적 사건이 세월호였는데 그분들 중에 다수가 아까처럼 막말한 목사들은 둘째치고 전 국민들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세월호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안 하거나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세월호 유족들이나 사건들과 관련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진짜로 사회와 또 그 사회의 그 희생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에 또 이제 그 끔찍해하게 됐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교회 안에서 세월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월호 그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강대상에 세우지 않는다거나 교회에서 자른다거나 집회 강사에서 취소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한국교회는 정말 몰인정하고 그리고 무책임하고 그다음 심지어는 악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인지상정으로 느끼는 비극에 대한 측은지심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덜, 훨씬 더 적게, 혹은 약하게 느끼는 것, 혹은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이 한국의 기독교라는 종교가 거의 괴물 종교와 같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난을 받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 겪으면서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구조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등 돌리고 책임자를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그 무능력하고 그다음에 무감각하고 그다음에 무책임하고 심지어 무심한 것인가를 한국 사람들이 알게 됐다면 교회 안에서는 교회 버전으로 그 국가보다 더 무책임하고 더 무감각하고 더 무관심한 어쩌면 더 잔인한 교회의 실상을 그 교회 민낯을 보게 된 것이 세월호 사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교회가 둘로 나눠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잘못 꼬인 매듭을 풀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를 고집했던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점점 외면받는 자리로 밀려가게 되고 한국 사회와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종교로 그게 한국교회 지금 양쪽 추락, 사회적 그 평판이 추락하는 데 결정적인 저는 한방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금도 그러면서 결국 세월호를 종북 좌파의 활동과 연관시키고 반정부 우위, 그 다음에 이렇게 몰아간 사람들이 한국교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한편에서는 한국이 이 세월호 같은 사건들이 벌어질 때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한국교회가 한국사회 내에서 교회로서의 자기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웃들의 관심을 갖고 소외된 사람, 상처받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적어도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이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반동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무관심하고 징계하고 등 돌린 사람도 많았지만 안산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세월호 유족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형태로 유족들을 위로하거나 진상규명을 외치는 광장에 같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조문하기 위해서 전국의 그먼 길을 따라와서 이 진도로 가고 또 팽목항으로 갔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도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또더 나가서는 그 유족들을 돕기 위한 자리에 뭐 시간이나 돈이나 그 다음에 몸으로 같이 헌신했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나중에 그러면서 세월호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끌고 나갈 때그 유족들의 이웃이 되어져서 그 자리를 같이 지켜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교단적 차원에서도 뭐그 장로교 총회본부라든가 감리교 같은 데서도 교단적 차원에서 세월호 문제를 관심을 갖고 또그 다양한 형태 지원 사업을 했던 그 기록들도 남아 있고요. 또 신학자들도 세월호 문제를 신학적으로 관심 갖고 조명하고 분석해서 한국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신학자들의 노력도 세월호가 터졌을 때몇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 병든 종교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에 스스로 드러내고 또 그것을 깨닫는 기회가 됐고요. 동시에 이 세월호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난, 우리가 섬김의 도를 다해야 되는, 강도 맞는 이웃을 섬겨야 될 기회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역량에 의해서 이웃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출연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기독교가 살아있구나. 한편이 여전히 양심과 신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구나. 그러면 한국교회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또 기회도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교회가 더 이상 자신의 종교만의 문제, 개교의 부흥과 성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이 그렇게 무자르듯 자를 수 없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건, 사고가 벌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추한 민낯이 드러난 기회도 됐고 또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제 과제는 이 민낯을 적나라하게 직시하면서 국가적으로는 국가적 국가는 국가대로 그다음에 교회는 교회대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미 뭐가 문제인지 다 드러났고요. 또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막아야 될 것은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더 건강한 사회로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또 적극적으로 교회가 찾아서 하는 그 실천 사항만 남은 거죠. 그래서 부디 이 사건이 매우 아프고 뼈 아픈 사건이지만 한국 사회가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그런 막는데 아주 중요한 채찍으로 또뼈 아픈 교훈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기억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두눈 똑바로 뜨고 용기 내서 또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될 바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